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여도는 도덕의 계보학 20번째 강좌. 서문 빼고 16번째입니다, 여러분. 서문이 4개거든요. 16번째인데, 제2논문 2절부터 시작합니다. 제2논문 2절. 1논문에서 우리는 사육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약속할 수 있는 동물을 사육한다는 거, 그죠? 거기에서 망각과 그 다음에 기억, 이두 가지의 힘의 변증법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 니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문화에 대한 의혹의 해석학으로 가지고 가는지, 그죠? 문화에 있어서의 어떤 그 기원에 있어서의 출발점, 어떻게 거슬러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2절에서 천착하는데요. 이 부분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Eben das ist die lange Geschichte von der Herkunft der Per Antwortlichkeit.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은 책임질 수 있음. 영어의 responsibility 정도 되는데, 책임인데, 책임을 질수 있는, 책임질 수 있음의 기원에 대한 긴 역사다. 책임질 수 있는 인간, 그죠? 그것에 대한 기원, 출처의 긴 역사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계속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약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책임을 질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과 상응하여 니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약속하는 것이 허용되는 동물을 사육하는 저 과제는, 이렇게 시작하고, 바로 우리가 이미 개념 파악한 것처럼 어떤 조건과 예비 단계로서 보다 더 면밀한 과제를 자체 안에 포함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속할 수 있는 동물을 사육하는 거는 보다 면밀한 과제를 자기 안에 포함하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인간을 무엇보다도 우선 어느 정도까지 필연적으로 만들고, 두 번째는 ein Fellmichi, 뭐죠? 하나의 모양을 가진, 그죠? 인간을 필연적인, 우연적 인간으로부터 필연적 인간으로 만들고, 두 번째가 ein Fellmichi, 하나의 모양을 가진 인간으로 만들며, 그리고 Gleich unter Gleichen, 동일한 것 가운데에서 있는 동일한 것. 그러니까 뭔가가 거기로부터 공통점을 끌어낸다라는 거. 동일한 것들 가운데에서 동일한 것으로 만들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레겔메시, 규칙적으로 만들며, 마지막이 따라서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그런 네어 아우프가베, 보다 더 면밀한 과제를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면밀한 과제, 그죠? 과제를 자체 안에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약속할 수 있는 동물을 사육하는 이 문화적 첫 번째 과제는 이런 방식으로 인간을 필연적이고 notwendig.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가 매우 중요합니다. Ein Fellmichi, 하나의 모양을 갖고 있는. 그 다음에 또 동일한 것들 가운데에서 동일한 모양을 가진, 그리고 레겔메시히, 규칙적인, 그리고 따라서 마지막으로 베레셴바르,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는 그런 과제를 갖고 있다라. 재밌죠, 여러분?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바로 나에 의하여 윤리의 윤리성, 지틀리카이트 될 지테,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인륜의 인륜성, 윤리의 윤리성 다 됩니다, 여러분.
나에 의하여, 니체 자신에 의하여 인륜의 인륜성으로 불리워졌던 바로 그것에 대한 엄청난 작업. 부연 설명합니다. 줄쳐놓고. 근데 이거는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예도가 오늘 오전에 강좌를 따로 열었죠. 이 부분을 위하여. 아침놀 7, 13, 16페이지를 참조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 거기에서 윤리의 윤리성에 관하여, 인륜의 인륜성에 관하여 다루는데요. 이 윤리를 우리는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였어. 우리 인류는. 그런데 사실 그 윤리가 시작되어 나왔던, 인륜이 시작되어 나왔던 그 기원의 출처로 올라가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였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기원에는 비이성적인 엄청난 인간의 욕망들이 숨어 있었다는, 지배자들의. 이해가 되죠?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윤리의 윤리성, 인륜의 인륜성이라고 불려졌던 것에 대한 엄청난 작업. 아침노를 참조하라. 이래 되어 있고요. 계속 나갑니다. 부연 설명했습니다. 자, 인류의 가장 긴 시간 속에서의 인간 자신에 대한 본래적 작업. 일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뭐죠? 벌써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잡아내야 되는 건이 윤리를 어떤 칸트처럼 다루는 게 아니라, 이 윤리에 대하여 의혹의 해석학을 전개하여 윤리의 기원의 출처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윤리가 발전해 왔는지 계보학적 역사를 추적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니체의, 그죠? 계보학적 과제의 핵심적 주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윤리가 그 기원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우리가 자명하게 믿고 있으며 우리가 자명하게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것을, 이 자명성을 의심하면서 기원으로부터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역으로 추적해 올라가는 이러한 고고학적이고 계보학적인 그러한 의심의 해석학을 니체가 수행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푸코가 다 배워간 거예요. 여러분, 미셸 푸코. 들레즈도 뭐 당연한 거죠, 그죠?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바로 그 인간의 완전한, 그것의 완전한 선사시대적인 작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윤리의 윤리성을 뭐죠? 인류학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레비스트로스랑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레비스트로스는 이러한 윤리와 도덕의 구조주의에, 인류학적 구조주의에서 뭐라고 밝힙니까, 여러분? 이것은 프로이트와, 융과, 그죠? 정신분석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 사실은 니체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선사시대의 역사 이전의, 인륜, 인간, 이것과 함께 연결시켜서 윤리를 살펴보겠다라는 거예요. 재미있죠? 이 작업은 바로 여기에서 그 의미를 갖는다. 여기는 뭐예요? 여기가 뭐예요? 여기는 바로 아침놀이겠죠. 아침놀의 작품에서 윤리의 윤리성, 인륜의 인륜성을 칸트처럼 그대로 받아들여서 전제를 하고 거기로부터 도덕 법칙을 끌어내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 도덕과 윤리의 인륜성이 어떤 방식으로 발전해 왔는지 그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폴 히스토리슈 역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것이
그것의 기원에 신의 신과 같은 절대자의 명령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신의 권위가 진짜 있는지, 사실은 그 배후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죠. 여기에서 레비스트로스, 프로이트, 그 다음에 칼 융, 니체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깊은 의미가 들어 있어요. 계속 나갑니다. 그 의미를 가지며 그것의 커다란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게 이러한 인간의 윤리성과 인간의 전통, 이런 것들을 선사시대의 인류의 시간성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밝혀내겠다라는 니체의 강한 의지가 들어있는 거죠. 응? 아무리 또한, 응? 거기에는 헤얼터, 첫째가 뭐예요? 냉혹함. 두 번째, 티라나이, 압제. 세 번째, 슈툼프진, 우둔함.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디오티스무스. 뭐죠? 멍청함. 여러분, 이디어트 알죠? 영어에. 그거랑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무리 많이 그러한 작업 속에, 그죠? 내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밝히는 데 있어서는 이런 다양한, 헤얼턴, 냉혹함, 티라나이, 압제, 슈툼프진, 우둔함, 이디오티스무스, 멍청함, 이런 것들이 함께 아무리 여기에 내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당성은 바로 인류의 가장 긴 시간 지속 안에서의 인간 자신에 대한 본래적 작업이 바로 여기에서 과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침 노래에서 그 과제를 이어나가서 이제 도덕에 계보하겠어. 지금 여기에서 제이 논문에서 보다 더 깊이 있게 통찰해 보겠다라고 하는 니체의 의도가 들어 있는 거죠. 계속 나갑니다. 인간은 윤리의 윤리성의 도움으로, 인륜의 인륜성의 도움으로, 두 번째, 곧 사회적 구속복의 도움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이 되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게 윤리의 윤리성의 도움으로 인간은 곧 사회적 구속복. 뭐죠? 사회가, 상징계에서 대타자가, 그죠? 개인들을, 개인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거 하지 마라. 그건 해도 좋다. 라는 이러한 대타자의 명령과 같이, 윤리의 윤리성. 그것은 사회적 구속복이야. 구속. 쯔방스 야커야, 독일어로. 쯔방스 야커는 사실은 어떤 것들을, 뭐야, 물에 빠진 사람들을 딱 입혀서 구조하는 데에 쓰는 옷이기도 하고요. 뭔가를 구출하는 데 쓰는 옷이기도 한 거야. 그죠? 그런데 어쨌든 뭔가 인간을 제압하여 구속하여서 옷을 입히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윤리는 그런 것이요. 그런 윤리의 윤리성의 도움으로 인간은 계산할 수 있는 동물이 되었다는 윤리의 엄청난 대타자적 성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사회 속에서. 이런 점에서 락강의 철학이 오늘날 나왔다라는 거는 니체 해석에서 상당한 도움이 될수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에 반하여 바로 그 엄청난 과정의 마지막 끝머리에서 우리 자신을 위치 지워 본다면, 우리 자신을 세워 본다면, 곧그 끝머리는 뭔가 하면은 나무가 마침내 그 자신의 열매를 무르익게 만드는 그 지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역사를 이제 역사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윤리라고 하는 것이 긴 역사를 갖고 있다. 원시시대의 윤리관과 오늘날의 윤리관 다르잖아, 그죠? 긴 역사를 갖고 있는 거야. 그걸 니체는 나무에 비유해서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지점에서 조치의 태태, 사회성, 군집성, 그리고 이 사회성과 군집성의 윤리의 윤리성, 인륜성, 이 마침내 대낮같이 밝은 빛으로 데려오게 되었던 바로 그 지점에서. 이해가 되죠? 윤리는 마지막에 생긴, 윤리는 이성, 칸트가 이성으로 윤리를 적용시켜서 도덕법칙을 적용시켰던 거는 역사의 그긴 고고학적, 계보학적, 단계에서 마지막 지점에 이르는 거라는 거. 이해가 되죠? 그럼 니체의 문제점은 뭐예요? 과연 이 이성과 도덕법칙을 일치시켰던 이 지점에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는 거예요. 기원. 이 기원은 역사적 시간의 첫 번째 시간이라기보다는요, 문화적 시간의 최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실증주의자들이 그러면 그게 몇 년도냐? 이래 나온다고. 코미디죠. 인문학적 사유가 안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문화적 기원의 출발점. 그래서 바로 이러한 윤리의 윤리성에 대하여 이러한 조치의 태트, 사회성, 군집성이라고 하는 건 단지 수단에 불과한 거였는데, 그 나무가 마침내 자신의 열매를 무릅익게 만들었던 그 지점에 우리 자신을 세워본다면, 세워본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무르익은 그러한 열매로서 그 나무에서, 그죠? 윤리라고 하는 그 나무에서 가장 무르익은 열매로서 줄치십시오. 주버렌의 인디비두움, 뭐죠? 주권적 개인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주권적 개인. 주권을 갖고 있는 개인. 그런데 이 개인은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동일하며, 그리고 윤리의 윤리성으로부터 또다시 벗어나 있으면서, 그 다음에 자율적인, 그리고 초윤리적인 그러한 개인, 이라는 거예요. 이걸 또 설명하고 있어요. 곧 바로 약속할 수 있는 그러한 가장 고유한, 그죠? 약속할 수 있는 가장 고유하고 독립적인,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의지의 인간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긴 나무의 마지막 정점은, 윤리조차도 벗어나 있는, 그죠? 그러한 자율적인, 자유정신의 인간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 줄 치십시오. 아우토놈, 자율적이라고 하는 이 개념과 쥐틀리히, 인륜적인, 윤리적인이라는 이두 개의 개념은 서로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칸트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우토놈 쥐틀리히. 칸트와 헤겔을 생각해야 돼요. 자율적이라는 것을 칸트는 뭐죠? 윤리와 연결시켰죠. 그러니까 자율적이고 인륜적인 거죠. 이두 개는 서로 배타적인데, 칸트와 헤겔은 뭐죠? 이러한 계몽주의 시대의 자율성,
이런 것들을 시민의식과 연결시켜서 인륜성과 연결시켰고 국가와 연결시킨 게 헤겔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니체는 이것을 대립하고 서로 배타적이라고 본 거예요. 왜? 자율적이라고 하는 이 인간은 사실은 윤리로부터 벗어나 있고 위벌지틀리히 윤리를 넘어서 있는 인간으로 보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윤리에 잡혀져 있는 인간은 사실은 자율적인 인간이 아닌 거예요. 윤리에 귀속되어 있는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의심의 해석학을 적용시키면 이런 거예요. 대타자의 말을 잘 듣는 인간은 니체가 볼 때는 아우토놈이 아닌 거야. 계몽주의에서 이게 이제 칸트와 헤겔의 해석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토놈, 자율적인 인간은 그 사회의 윤리성을 넘어서 있는 초윤리적 인간이라는 거예요. 요걸 잡아내야 돼요, 여기서. 이 니체가 다른 해석을 펼쳐나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율적 인간 안에는 바로 자부심이 있으면서도 모든 근육 안에서 움찔하면서 경련하는 어떤 의식이 나타나는 인간인데, 바로 뭐에 대한 의식인가 하면, 거기에서 마침내 쟁취되었으며, 그 안에서 육화되었던 바로 그것에 대하여 의식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본래적인 힘을 의식하는 것이고, 또한 자유를 의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 일반의 완성에 대한 감정이야, 이거. 니체의 해석이에요. 이게 바로, 이 윤리라고 하는 나무, 전통이라고 하는 나무, 그 다음에, 몰겐 루에트, 아침노을에서 분석되었던 그긴 인륜성의 나무로부터 맨 마지막에 열매로서 나타난 자유정신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은 칸트가 자율적 인간인데, 칸트가 해석했던 인간이 아니에요. 니체는 뭐예요? 이 자율적인, 자유로운 인간은 바로 윤리성으로부터도 넘어서 있는 초윤리적 인간으로 본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니체의 이 자유정신에까지 도달되었던 그 나무의 출처를 거슬러 올라가는 게 계보학이에요. 그게 이런 인간이 배출되게 되었던 기원으로 올라가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덕의 기원에 무엇이 있는지가 밝혀질 것이요. 거기에는 비성적인 잔인함의 역사, 문화 속에 문화의 최초의 기원에는 잔인함의 역사가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터 베냐민이 뭐라 그래요? 여도가 이미 발터 베냐민의 강좌를 해놨잖아요. 미학 강좌뿐만 아니라 그의 역사 개념에 관하여까지. 발터 베냐민이 문명의 역사는 야만의 역사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 근데 그게 바로 요 도덕의 계보학에서, 그죠? 이미 이두 번째 논문에서, 베냐민 이전에 50년경 전에 이미 니체가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죠? 재미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야만의 역사, 어떤 잔인함의 역사, 모든 문화 속에 숨어 있는 이 잔인성의 역사를 파헤쳐 보겠다라는 거예요, 니체는.
재밌습니다. 이 자유롭게 된 실제로 약속하는 것이 허용되는 이 자유롭게 된 인간, 곧 자유로운 의지의 이 주인, 계속 나갑니다. 이 주벌엔 주권자, 계속 동일하게 강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주권자, 그는 어떻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몰랐을 수 있겠는가? 뭐를 계속 나갑니다. 그가 약속하여 자기 스스로에 대하여 긍정, 좋다고 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그래서 약속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위를 갖고, 어떤 우위를 갖고 있는지, 약속할 수 있는 인간이 문화적으로, 약속할 수 없는 인간에 대하여 어떤 우위를 갖고 있는지, 그가 어떻게 모를 수 있었겠는가? 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 비필 펠트라우에, 비필 푸흐트, 비필 에어 푸어히트, 에어 벡트, 뭐죠? 그가 얼마나 많은 신뢰를, 얼마나 많은 열매를, 얼마나 많은 경외감을 에어 벡트, 일깨웠던가. 그죠? 이 자유정신, 자유의 인간, 자유의지의 인간, 윤리의 대타자의 억압성으로부터도 벗어나 있는 이 자유로운 인간, 이 마지막 열매, 역사의 가장 최근의 열매, 역사의 진보에서 문화의 발전의 마지막 단계,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그 열매, 나무의 마지막 열매, 이 열매, 자유의 인간, 그는 얼마나 많은 신뢰와 얼마나 많은 공포와 풀 히트, 그죠? 얼마나 많은 경외감을 일깨웠던가. 그리고 되게 재밌어요. 에어펠 딘트 알레스트라이스. 이런 인간은 이러한 세 가지를 받을 만한 존재다. 이렇게 줄치고 니체가 또 설명하고 있어. 이러한 경외감과 공포와 신뢰를 받을 만한 인간이 바로 이런 인간입니다. 계속 니체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러한 지배와 더불어서 움슈텐더, 상황에 대한 지배, 나투얼, 자연에 대한 지배, 그리고 의지가 더 짧고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모든 피조물, 크레아투얼, 피조물들에 대한 지배, 이런 지배는 바로 이런 인간의 손에 필연적으로 주어져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해가 되죠? 이런 걸 어떻게 이런 자유정신이 모를 수 있었겠는가? 야, 정말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니체가. 어떤 계보학적인 비판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 데얼 프라이엄맨슈, 자유로운 인간. 데얼 인하블 아이네스 랑은 운절불의 실리신 빌런스. 오랫동안 부서지지 않는, 오랫동안 부서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의지의 소유자. 바로 자유로운 인간. 동격이겠죠, 그죠? 바로 이러한 소유 속에서 자기 자신의 가치의 척도를 갖고 있다. 아, 이해가 되죠? 이런 자유로운 인간은 이러한 불굴의 의지를 가진 이러한 소유 속에서, 의지의 소유 속에서 자신의 가치의 척도를 가진 인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니체가 계속 나갑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타인들을 힌블리켄트 바라보면서 그가 존경하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자야. 너의 의지가 없는 자예요. 이런 자는. 이제 이해가 되죠. 주인의식을 가진, 너의 의식을 갖지 않는 이런 주인, 자기 스스로에 대하여 긍정할 수 있는 자. 지금 니체가 그걸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정도로 필연적이게도 그는 그 스스로에게 동일한 자들, 강한 자들, 신뢰할 만한 자들, 곧 약속하는 것이 허용되는 자들, 이런 자들을 그는 필연적으로 존중한다, 존경한다. 야,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나갑니다. 다시 말해, 또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독일어로 읽으면 이게 숨 막힐 정도로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 알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로 주권자와 같이 약속하는 모든 인간, 각각의 인간, 그죠? 주권자와 같이 약속을 해. 그런데 그는 쉽게 가볍게 약속하지 않아. 슈베얼, 무겁게. 두 번째는 질텐, 드물게 약속을 해. 세 번째는 랑잠, 천천히 약속하는 자야. 그리고 자신의 신뢰를 아끼는 자야. 이런 사람은 자신의 신뢰를 막 남발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신뢰를 아끼는 자예요. 가이츠트, 가이첸, 아끼는 자. 그래서 그가 신뢰할 때는 아우스짜이히네트, 빼어날 정도로 빛나는 자, 빼어나게, 탁월하게, 자기 스스로를 특징 짓는 자, 이런 자가 바로 자유로운 자, 자유의지를 가진 자다, 이 말. 바로 이런 사람은, 신뢰가 그 위에 두어져 있는 그런 어떤 것으로서 자신의 말을 주는 자예요. 자신의 말을 신뢰의 무게가 무거울 정도로 거기에 신뢰가 두어진 그런 어떤 것으로서 자신의 말을 두는 자. 무거운 약속을 무겁게 하는 자야. 왜냐하면 이유가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그 자신의 말을 운펠러, 개겐 운펠러, 재앙이나 재난,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항하여 두 번째, 심지어는 개겐 다스 휙잘 운명에 대항하여 자기 자신의 말을 지키는 자다 이 말.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가 내뱉은 말은 책임지는 자. 이해가 되죠? 사고가 나고 재난이 와서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자신의 말을, 자기가 한번 내뱉은 말을 지키는 자. 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니체. 바로 그렇게 필연적으로 그는 바로 그 약속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약속을 내뱉는 슈메이티겐 빈트훈데, 아주 허약한 말만 내뱉는 그런 인간을 지금 빈트훈더에다 비유하고 있어요. 말만 내뱉는 그런 허약한 인간에 대하여서는,
자신의 발길질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약속하지 말아야 될때 약속하는 이런 허약한 인간들, 이런 부류의 존재에 대하여서는 그의 발길질을 할 정도의 준비가 된 자며, 두 번째는, 그가 그것을 입속에 담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자기 자신의 약속, 말을 어기는 그런 거짓말쟁이에 대하여서는 자신의 징계의 채찍을 준비하고 있는 자. 이제 이해가 되죠? 이런 게 자유정신이라는 거야. 응? 그런데, 바로 이러한 책임질 수 있는 있음에 대한 아주 비범하고 탁월한 프리빌레기움, 권에 대한 이러한 자부심에 어린 지식은 곧 이러한 드문 자유에 대한 의식, 곧 자신과 자신의 숙명에 대한 이러한 힘에 대한 의식, 이런 것들은 바로 그에게 있어서 그의 가장 아래쪽에 깊이 가장 저변의 깊이에 이르기까지. 아, 재밌죠? 예도의 번역입니다, 다. 깊이에 이르기까지, 가라앉아 버렸으며, 그래서 본능이 되었어. 여기서 니체의 정신 분석의 정점이 나와요. 그 자신에 대한 이런 책임질 수 있음에 대한 어떤 비범한 특권에 대한 자부심 어린 지식, 곧 이러한 드문 자유에 대한 의식, 곧 자신과 숙명에 대한 이러한 힘에 대한 의식,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의 내면의 가장 깊은 본능이 되었어. 여러분. 응? 그리고 지배적인 본능이 되었어. 도미니랜더 인스팅크트가 되었어. 지배적인 본능. 본능이 되었단 말이야. 응? 그가 그 본능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바로 이 지배적인 본능. 곧 그가 그 본능에 대한 어떤 단어를 자기 자신에게서 필요로 한다고 할 때에 한다면, 그는 도대체 이 본능을 뭐라고 부를 것인가? 그러나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이 주권적인 인간은 그 본능을 자신의 양심이라고 부를 것이다. 야, 여러분 재밌죠? 이게 바로 양심이라는 거야. 그게 우리는 양심을 신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잖아, 그죠? 신의 목소리. 그 양심은 인간이라면 다 갖고 있는 그러한 어떤 그런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 거예요. 니체는 뭐야? 바로 이러한 약속할 수 있는 인간 내면에 들어있는 지배적 본능이라는 거야. 이 정신분석학이에요, 완전. 어? 이 본능은 만들어졌다라는 거야. 신에 의해서 주어진 하느님의 목소리라든지 절대자, 내가 생각하는 대타자, 도덕과 윤리의 주인인 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어떤 더큰 힘에 의하여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나와요. 아, 여러분 재밌겠죠? 이게 바로 도덕의 계보학 이 논문이에요. 이 본능, 이 지배적 본능, 내가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독특한 내 자유로운 인간의 가장 저변에서 흐르는 이 도미니랜들 인스팅크트, 이게 바로 양심이라는 거다는 거야. 아, 여러분 이런 재밌겠죠, 그죠? 이제는
대타자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국가의 어떤 자기 보존을 위하여 이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질병을, 응? 이 무시무시한 억압의 기제를 만들어냈던 과정을 폭로하기 시작하는 거야, 니체가. 야, 여기서 이제, 엄청난 양심과 죄책감에 대한 그 무시무시한, 대타자의 전략이 폭로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쉽지 않죠, 그죠? 아, 근데 재미있어. 코멘터리를 들으면서 밝혀지는 이 니체의 폭로, 여러분. 아, 인류 문화 속에 들어있는 이 무시무시한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고 있는지, 만들어져 왔는지, 그 기원으로부터 이제 쳐 올라가서 이것의 출처로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파헤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보학이에요. 그래서 도덕의 계보학인 거야, 여러분. 푸코는 여기에서 여기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 그러한 힘 있는 자들의 그죠? 담론의 질서를 누가 만들었는지 그런 것들을 더큰 힘이 어떻게 더 약한 힘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하여 이러한 담론의 질서의 타자성을 그죠?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통제해 왔는지 야, 이 미셀 푸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 재밌잖아, 그죠? 이 과정에서 벌써 우리는 2절을 끝냈습니다. 3절로 들어갑니다. 좀 하다가 끝낼게요, 여러분. 3절. 자인 개비슨, 그의 양심이라고 계속 나갑니다. 여기에서 미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추측될 수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그것의 최고의 거의 낯설 정도로 기이한 바로 그 양심의 형성 속에서 그 기이한 것의 형성 속에서 우리가 여기서 만나게 되는 바로 그 양심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미 줄 빡빡 치십시오. 긴 역사를 갖고 있으며 아, 이게 중요한 거야. 이 양심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나오기까지는 긴 역사가 있고 바로 폼 페어 반들룽 그 자기 배후에 형식의 변형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줄 빡빡 치십시오. 얘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지점에서 여기서 계보학의 개념이 있어요. 양심은 그죠? 양심은 뭐야? 긴 역사를 갖고 있어. 근데 그 역사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가 아니야. 그 역사는 형식의 변형을 갖고 있는 거야. 폼, 페어 반들룽을 갖고 있어. 그래서 계보학이 필요한 거야. 왜냐하면 이 문화는 이 역사를 그대로 일직선으로 연속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의심의 해석학이기 때문에. 그 지배자들은 자기 자신들의 힘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통제하지 않았거든. 이 양심의 역사 역시도 독특한 자기 자신의 계보학적 역사, 형식을 변형시켜 가면서 각 시대마다 다른 방식으로 자기 자신의 어두운 역사를 감추고 있다라는 거야. 이걸 니체가 까발리겠다라는 거야. 그죠? 양심을 우리는 단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 그런데 그 양심 역시도 흑역사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니체는. 그래서 그 형식의 변형을 그냥 여러분들이 순진하게 역사적으로 밝혀봐야 보이지 않는다. 무의식의 억압이 보이지 않듯이
정신과 의사만이 그 무의식의 개인의 흑역사를 밝혀내듯이 이 문화의 흑역사, 이 양심의 흑역사, 무시무시한 그 무의식의 본능을 니체가 파헤치겠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를 거꾸로 올라가서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계보학이에요. 이게 미셸 푸코의 고고학이에요, 여러분. 지배자들이 감추어 놓은 무의식적 본능. 재밌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하여 좋다고 말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는 것. 두 번째, 그러니까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하여 긍정을 말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고 하는 자부심. 이해가 되죠?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부정을 말하는 자가 있고 긍정을 말하는 자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주인 의식, 부정을 말하는 노예 의식이 아니라, 응? 이런 자부심과 더불어서 이것은 바로 말하여진 바와 같이 가장 무르익은 열매인데, 그러나 또한 후대에 생겨난 열매야. 당연한 거지. 계보학적 역사에서 이 양심이라는 것은 인류의 윤리라고 하는 나무에 있어서, 응? 뭐죠? 가장 무르익은 열매야. 여러분, 무르익은 열매는 가장 나중에 따잖아요. 당연한 거지. 이해가 되죠? 그런 뜻입니다. 슈페트 프루흐트. 비 랑은 무스트 디저 프루흐트 헬프 운트 자우얼 암 바움의 행엔. 얼마나 오랫동안 이 열매는 나무에서 떫은 상태로, 그리고 신 상태로 나무에 매달려 있어야만 했는가?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나무에서, 응? 이 열매가 얼마나 오랫동안, 응? 떫은 상태로, 응? 그 다음에 신 상태로 매달려 있어야만 했던 거. 그게 뭐예요? 계보학은.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여기서 얘도 코멘터리에 진가가 나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이게? 계보학에서는 지금 눈에 보이는 존재가 나무, 나무, 열매네, 사과네. 이거는 이런 식의 분석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니체의 의도는 뭐야? 이 나무의 열매가 보여, 존재야. 그런데 이 존재가 그 배후에 비존재의 역사를 감추고 있다는 거야.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열매를 그냥 봐서는 우리는 그 나무의 기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봐야 돼? 계보학적 역사관을 갖고 그 열매가 어떤 방식의 자기 배후에 비존재의 역사를 품고 있는지. 뭐죠? 감을 먹을 때그 감이 달잖아? 근데 그 감이 얼마나 긴, 오랫동안 떫은 상태로, 그리고 신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만 되는지. 사과라는 그 열매가 그냥 내가 볼 때는 좋아. 그러나 그 나무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떫고 신 상태로 머물러 있었는지. 그게 계보학적으로 뭐예요? 이 양심이라는 게 어떤 역사를 자기 배후에 갖고 있는지. 아, 여러분, 이거는 쉬운 게 아니죠. 양심 그러면 다 전제해버려요. 니체는 뭐예요? 어떤 그 양심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폭력과 억압의 역사가 그 양심의 배후에 숨어 있는지, 이 숨어 있는 거를 폭로하겠다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게 계보학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죠? 이 니체의 계보학이라고. 푸코 좋아하는 사람들, 결국은 니체한테서 배우고 가면은 다 보여요, 다 보여. 얘도의 푸코 강좌가 이미 9개나 있습니다. 아시죠? 정말 재미있어, 그죠? 훨씬 더긴 시간 동안 이런 열매로부터는 아무것도 보여질 수 없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 열매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보여지지 않았어. 그 무르익는 과정에서의 그 과정 배후에 무시무시한 억압의 역사가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니체가. 이해가 돼요? 이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니체가. 그게 그냥 읽히나 뭐? 읽히지가 않죠. 이런 정신분석학적인 어려운 게 숨어 있는데, 그게 보이겠어요? 그게 그냥 읽는다고 그게 보이겠냐고. 엄청난 게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20번째 강좌 마칩니다, 여러분. 재밌었죠? 20번째. 그러니까, 뭐죠? 서문 빼고 16번째입니다. 그죠? 그리고 도덕의 계보학 서문을 포함하여 20번째 강좌였습니다. 여러분, 얘도는 물러갑니다. 그리고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얘도 강좌에 특히 이 고전 읽기의 가치를 아시는 분은 가능하시다면 많은 분들이 얘도 TV를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도는 물러갑니다. 추스!